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국제청소년연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사실 대면해서 같이 즐기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 또 오늘날 좀 더 다시 번성하고 있다는데 하여튼 스스로 책임을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충동을 받더라도 좀 자제하시고 모이는 데 많이 가지 말고 그래서 이젠 어쩔 수 없어 내 몸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는 거 없어요. 그런 각오로서 우리 빨리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좋은 유쾌한 기분으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그 당시는 사실 우리나라의 고도산업화 전 단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6.25 후에 폐허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적 산업 기반의 취업 기반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방법은 있어. 뭐 열심히 고시 공부해서 판검사 되는 거 아니면 이제 은행원 되는 거 이런 정도가 최고의 직종이었었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 또 직업의 편차가 있어요.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고. 특히 이제 이 직종은 예술가로 인정도 안 했대. 근데 우리가 왜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대학교 때는 우리나라의 그 외화들이 소위 전후의 외국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태리 영화, 불란서 영화, 또 미국 영화, 영국 영화. 가서 보면 상당히 그 예술성이 높은 그런 그 작품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조사해 보니까 그 나라에서 다 예술가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에 다 고인이 됐지만은, 우리 위이기 때문에, 그 몇 번 보게 되면은, 당 왕실에서 다 자기를 받은, 나이트 자기를 받은 그런 예술가예요. 그게 배우의 평가와 오케스트라의 상임지와의 평가가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란서 같으면, 뭐, 문화국가 아닙니까? 문화예술의 나라인데, 거기서 당당한 예술가로 인정을 받고 근데 우리는 그 시절이 딴따라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런 예술성을 발견하고, 뭐 저종교 경쯤은 저것도 한번 해볼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이 공연계통이, 우리나라는 이 공연 역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전부 일본에서 들어와요. 일본만 해도, 도쿠가와 때부터 가부키라는 무대 형태가 있고, 중국 경극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그 영화, 텔레비전이, 대략은 많이 나왔지만, 연극이 전부 일본에서 일본식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직업의 역사성이 없다 보니까, 천격으로 이게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발견한 거는, 아, 저거 당당한 예술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꼭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빠지게 됐고, 결국은 이걸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집안의 90%가 반대하는 직종이에요. 또 장가가기도 힘들어 딸을 안 주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배우들은 좀 인기 있게 되면 부잣집 시집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 시대 때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을 가지고 했다면 빨리 다른 걸로 전직했어야지. 돈 벌려고. 저 사회적 신분을 높이려면. 그러나 우리가 발견했던 바로 그 예술성이에요.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5, 60년 지나가지고 오늘날에 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어려웠다. 우리 선배들은 더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선배들한테 커피 한잔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안 사주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까 경제적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연극해가지고 대박 나봤자 그게 몇 분 안 된단 말이야. 그걸로 살림해야지 학교 애들 공부시켜야지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다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들이 다시 이제 부업을 하게 되고 이런 직종이 우리 직종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확신은 이것도 예술이다. 그래서 일부 순수 예술 쪽에서 우리를 완전히 비하했어도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다. 해서 밀고 오늘날까지 나온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이 작업을 시작하는 학교 학생 동아리 활동서부터 대학이면 대학에서 그 당시 이제
영국 영어과도 없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해외 유학파들이 영문학을 했던 양반들이 들어오면서 영문학에 완전히 이제 섹스피어나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연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과가음능을 생각하고 이제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과를 만든 거야. 지금도 서울대학교 연대고는 과가 없어요. 음악이나 내가 그래서 인재를 세워라. 이제 예술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음악과 발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영국도 예술 인정을 받고 있으니 이제 과 설립을 해라. 내가 고려해 본다고 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더라고.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양반들이 오면서 이게 학문 체계가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붐 오퍼니까 이제 100여 개 대학이 이 과를 설치해가지고 수배 지망자들이 이제 배출되고 있는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굽히지 않는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버티고 나온 거예요. 뭐, 내가 이, 여기, 아, 전 정말 보고 경탄한 배우가 하나 있어요. 영국 배우예요. 로렌스 올리비어라는, 이게 섹스피어 전문 배우입니다. 물론 다른 영화도 많이 찍었지만, 이 양반의 그 해물렛을 내가 보고, 대학교 2학년 때, 그 명대사를 읊어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저건 예술이다.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나라의 국립극장장이, 그리고 연출가하고 배우예요. 그리고 영광시에서 자기를 받은 배우예요. 세계적인 배우. 그럼 뭐, 예술. 그래서 그 양반의 작품을 거의 90% 내가 다 봤어요. 그러면 그 연기의 진술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는 것이, 물론 이게 이제 일부 순수에서 우리를 정예술로 인정을 하는 모방예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의 모든 살아온 과정, 살아온 모습, 이 가운데 유형들이 극화되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섹스피어나 모리얼 이쪽, 뭐 근대 희곡의 안톤 처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문학성과 철학성에 대한 깊은 작품들입니다. 그걸 배우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본령을 전달하는 것, 역할을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가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얼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발성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모아서 표현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술 창조 행위라는 것은 완성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위대한 예술가가 있었을 뿐이지 그게 그 예술의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걸 위한 도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비록 막장 드라마라도 새 작품을 새 역할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다른 할아버지였던 거 여기 와서 할아버지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적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거를 만든다는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다 더 깊게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직종에는 아마 인기가 수반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 인기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왕 그런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브라운관에서 수백 명의 남녀 배우 주인공들이 지나갔다고. 뭐 더러는 생활고 생활의 조건에 안 맞게 되고 받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별 볼일 없다고 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인기에 함몰돼서 거기서 더 발전하지 마시고 정신이 드는 바람에 도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오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은 그런 조건관에서 밀고 나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신구, 박근영, 뭐 최불암 씨는 상당히 많이 떴었지만 그러나 화려하게 시작한 배우들이 아니다. 나이 먹은 배우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날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언제도 80대까지 하는 배우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걸 보완해 나가는 노력, 또
정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거기서 안락의자 앉아서 희덕거리지 않고 항상 반성을 내려올 생각을 호구했던 배우들. 그 배우도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 창조라는 것을 바로 그런데 값이, 뭐 의미가 있고 또 그런데 의욕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롤모델 이제 그런 분, 우리 또 국내에도 몇 분 계세요. 우리 뭐 대선배시지만 우리 김동원 선생님. 그 당시 이제 우리 생활은 경제적으로 형편, 별별이 없었지만 생활의 모습도 별로 좋지가 않았다. 그래서 혹자들은 저 배우는 좀 바람쟁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소위 생활에 절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직종들이었어요. 뭐 넉넉한 게 있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김동원 선생은 가장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아들 삼형제 잘 두시고 아주 깨끗하게 평생을 해오신 분이. 그러니까 내가 늘 얘를 우리가 전부 바람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표인 모델이 한 분 계시다. 이런 분이 계시다. 이런 분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건 각자의 인식의 문제, 각자의 의식의 문제지. 직종 자체가 그런 일부 유인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런 의지 가지고 롤러는 내가 모시고 있고 또 연기상으로서는 정말로 그 세련된 연기 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선배들 가운데서 가장 소위 메소드 연기를 제대로 한 양반이 우리 고 최무령 선배 예, 이런 양반들 뭐 사생활은 얘기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뭐 사생활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 기능으로 봐서 아 참 좋은 배우시고 정말 제대로 하는 배우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끼고 배우로서 행복하는 건 항상 할 때 하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는 아무 생각 없거든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아버지로서 어쩌는데 우리 애들은 아버지 메모리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이제 연극해서 우리가 연극을 한 10년에도 출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의뢰 공짜로 하는 걸 생각했다. 그러다가 텔레비전이 61년도 본격 시작된 건 왜냐면 거기 가면 그래도 용돈이도 얻어주지 않겠냐 해서 KBS가 시작되면서 가난한 연극쟁이들이 다 방송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연출하던 친구도 텔레비 연출자가 됐고 우리처럼 연극배우가 하던 젊은이들 연극배우가 되고 영화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영화 쪽이 그때 한국 영화가 좀 저 칼라화되고 대형화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 텔레비는 볼품없거든. 시까만 텔레비 조그만데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영세도 여기 털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영화 쪽에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영화를 보고 거의 감동을 느끼고 어떤 저 진로를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영화 배우가 됐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봤던 외화의 안목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우리 영화는 한참 그리고 명석이 내가 그래도 명석이 대학을 다니는데 거기 가서 신배우 모집하는 데 가서 기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 기회는 오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다음 우리 텔레비 하는 걸 보고 야무진 친구들 있네 해서 영화계에서 부르기 시작해서 영화 시작하고 내가 신혼천대도 한 달에 집에서 잔 시간이 많으면 일주일 하면 다 써요. 20여 일을 쥐야쥐야는 친구들 영화를 7~8편 동시 계약하고 찍었어요. 하루에 영화 4편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애들 거느리고 뭐 떼가고 이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다 같이 늙어가지만은 아버지 메모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내가 무슨 다른 아버지처럼 무슨 학교 내려가지고 뭐 하고 그랬으면 너희들은 다 굶어 죽었다. 우리는 할 때, 행위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뭐 모든 거 다 잊어버려.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기라는 것이, 배우라는 조건은 지금은 이제 우리 때는 오로지 가난하니까 예술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운 좋으면 돈 벌어요. 그 우리 후배들 보게 되면 뭐 드라마 하나 뜨게 되면 그 해 수익이 괜찮더라고. 이제 수익성과 인기 이게 겸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부수적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 아니거든. 예술적
완성도 이쪽 연기 예술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돈이 따라 들어오는 것뿐이란 말이야. 비즈니스가 중간에 딱 끼다 보니까 이게 연기 행위가 어느 집합체에 의해서 하나의 경제적 행위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연출과 작업이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인 배우를 연출이 하나 키웠다 이게 가서 발탁을 해서 주인공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작품엔 주인공의 조연인데 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야 나 이번 때 예를 들어 좀 도와줄래 그러면 아 그럼요 두 말 없습니다. 지금은 딱 찾아서 못 가요. 아, 주인공을 어디다 거기다 쓰려고 그러죠. 그래 자기가 키운 배우를 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인기나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배우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치고 올라가는 배우들. 하나는 작품 하나에 팍 떠가지고서 인기와 명성이 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우의 값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월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력은 이쪽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뭐 더 이상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없으니까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사방에서 찾고 그러니까 뭐 더 필요한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는 내가 볼 때는 평생을 쓰는 배우는 아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서 거기에서 돈 벌고 사업가로 변신할 거지 배우로 남는 건 아니다. 근데 예술 창조의 원회가 평생을 해도 완성이 안 되는 건데 어느 시점에 돈 벌고 하든다 그건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은 연기 사업가와 연기자 이 구분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냐 그건 각자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둘이 매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면 그건 금상첨화예요. 돈도 많이 벌고 연기도 탁월하게 잘하는데요. 그게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요. 1년에 나가서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배우들. 그건 제대로 연기를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수익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결국 외국에서 별로 평가를 못 받는 배우들. 돈과 인기는 부수적으로 따라들어오고 부수적인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기 판단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의 배우인가. 이걸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박수 치면 아 떴다가 그러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떠고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아 여기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여긴 부족하다. 우리는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오늘 공연하다가도 아 저건 내가 틀렸다. 저건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청 관객을 몰라요. 그냥 박수 친단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늘 끝나고 나서 자기를 반성하고 거기서 잘못됐고 부족했던 걸 보완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보다 더 깊은 발전이 있기는 거란 말이야.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막 번 것도 아닌 거고 그다음 뭐 이 상을 많이 타는 배우도 아니고 또 인기 정상에서 군림하던 배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항상 도전해야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아, 난 다 됐어. 뭐 이러고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도전해야 될 조건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고 의욕이 생기는 거고 또 거기서 조금만 하지만 성취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술 창조는 완성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볼 만한 거예요. 누가 한 게 끝이고 완성이면 그걸로 끝나면 될 거 아니냐. 뭐 음악의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끝이면 그거 흉내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시대 모차르트 베토벤이에요. 앞으로 또 다른 모차르트 베토벤이 또 있다. 항상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결국은 완성은 없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연기 완성이 어딨어요? 좀 잘하고 못할 뿐이지. 근데, 그러나 파고 들어가다 보면 새로운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경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도 이제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상당히 어려운 드라마, 저 문학성이 강한 우리가 익스포, 이제 내가 11월 달에 좀 도전하고 싶은 연극이 하나 있는데,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내가 한 석 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 역량 안에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자기 반성을 안 해야 돼. 내 역량이 지금 어느 정도다. 누가 박수를 치고 열광하고 돈 때를 갖다 줘도 내가 배우로서의 본질적인 배우로서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반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작품, 그 다음 작품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롱런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배우들은 다 그런 배우들이에요. 인기 얻었다고 해서 술집에서 술이나 먹고 앉아고 뭐 이러고 허송성을 하다 보면 그 배우들은 한 수백 명이 다 지나갔다. 부모님들이 세 끼 밥들 다 먹어요. 요즘은 뭐 웰빙, 뭐 다이어트 이런 소리, 우리 때는 웰빙 다이어트는 말이 없었어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다르다고 그랬다고. 이걸 인간의 기본적 조건 해결을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게 60년대, 50년대. 지금 세 끼 다 잘 먹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식에 관한 문제는 너무 뛰어넘은 거예요. 문제는, 그건 지금은, 그건 부모의 덕이다, 이게. 지금부터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는 게란 말이야. 그러면 부모 밑에서 밥 세 끼 먹고 얻어먹던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뭐 쫙 이렇게 나가는 인생이 별로 없잖아요. 다 이게 말이란 말이야. 그 우리 배우도, 내가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 찬스를 줬을 때 찬스를 살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못 잡고 세 번째 가는 거야. 근데 찬스가 왔을 때 그 치고 올라가는 건 뭐냐면 그만큼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라 이거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 그러려면 평상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연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당장은 뜨지 않아가지고 숨어 있지만 언젠가 기회가 온다. 그다음에 지나가는 역할에도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뢰가 몇 있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 김지영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김지영이라는 사람은 원래 영화 배우예요. 단역 배우예요. 빨래터에 나오는 동네 아줌마 ABC. 잔치배에 자는 이웃집 아줌마 ABC야. 이름도 없어요. 영화를 한 10년 했는데 동네에서도 배운 줄 몰라. 한 군데서 한다 보니까 조연 배우도 기억하는데 지나가는 역할을 누가 기억하나. 근데 텔레비에서 빨래터가 필요하고 잔치집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화배우에 지금은 없었죠. 그때 그 모임이 있어요. 단역들, 이 양반들 모이는 모임이요. 거기서 이제 초청을 해서 출연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나는데 동생, 이 아줌마 어저께 텔레비 나오더라. 이걸 이해한 거예요. 영화 10년 했는데 얼굴만 텔레비 한 두세 번 나오니까 벌써 안다, 이게. 그다음부터는 대사 한두 마디, 뭐 의미는 대사에서 지나가는 대사인데, 그걸 그냥 주는 대로 대충 해버리면. 그러니까 나는 단역 배우니까, 아유, 아직은 뭐 용돈이나 얻어 쓰고, 파나 한 도단 사가지고, 저 동태나 한 마리 사고 들어가면 됐지. 여기에 충족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 똑같은 대사를 줘도 그냥 하지 않고 사투리를 내는 거야. 전라도 말로도 했다. 경상도 말로 했다. 이북 말로 했다. 그 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D가 봤을 때, 그냥 편하게 하시오 하는데, 뭔가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그 얼마나 고마워. 그 다음부터는 살살 쓰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에서도 알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름이부터 이웃집 복돌이 엄마, 갓난이 아줌마, 이모 뭐.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더라고. 이모, 고모. 그러다 안방 찾아 할머니, 엄마. 나중에 영화에 금이 환영을 했어요. 바닥서부터 쫓는 거예요. 그것도 애 엄마예요. 처형 아니에요. 살 만큼 사는 여자예요. 웬만하면 그저 용돈 얻어가지고 1인거리 반찬거리 사가지고 만족할 거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 배우도 다 거울로 끝났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다 개개인의 훌륭한 자질과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들이 어떻게 결심하고 밀고 나가느냐. 부모 덕에 세 끼 밥 먹을 잘 먹으니까 거기 안 주어지 말란 얘기야. 그건 부모가 주시는 마지막 혜택이고 스스로 자기 앞니를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얻어먹는 것도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할머니 덕을 보고 할아버지 덕 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자기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걸 의식하고 자기 발전을 기하라는 얘기네. 그럼 성공하지, 성공 안 될 게 뭐 있어. 지금 이제 가장 큰 결정된 조건은 이제 11월 초부터 저 예술전당 토론극장에서 셰익스피어 리어왕을 한 3주 할 예정이에요. 그건 물론 이제 싱글캐스트에 나 혼자 하고 이제 여러 신문인데 그건 상당히 방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셰익스피어를 많이 했는데 원전 그대로는 셰익스피어가 별로 없어요. 전부 비틀고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이건 한 3시간 정도 갈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 원색스피어 대사 그대로 그 원전 대사를 좀 살려가지고 좀 우리 관객들한테 색스피어의 고전적 향취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본려 색스피어 본려 이런 거다 이런 걸 좀 전달하고 싶어서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고 내가 영화를 하나 찍어놨는데 12월 달에 또 영화를 하나 찍어야 돼. 그 다음에 뭐 드라마도 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입장에서 또 계약하면 학교도 또 나가야 되니까 배우는 예술가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조연상을 탔는데 그 인기상이 아니야. 예술적 평가예요. 그게 미국의 아카데미가 100년을 거의 100년 가까이 오면서도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술성을 사는 인기상이 아니야. 우리 상은 대부분이 인기상에 많이 신중이 되더라고. 뜬 드라마의 주인공 하면 대상 주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대표 이번에도 아카데미상에 보여도 그 영국의 앤서니 홉킨스는 대배우는 85세예요. 85세인데 본인은 이미 과거에 한번 탔어요. 그 이번에도 아이 나이는 뭐 나이도 먹고 자기 웨일스 영국 웨일스에 가 있었다고. 거기다 상을 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버리냐 하면 주지도 않아. 결정했다고 지어버린다고. 거기다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작품의 연기 예술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 또는 이해를 하든 우리 스스로는 뭐 대단한 건 하지만 예술 창조 활동을 한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요적 분야가 많이 있죠. 뭐 여러분들은 우리 젊었을 때 활동을 모를 거예요. 우리가 TBC 17년을 내가 그때가 소위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황금기예요. 우리 젊었을 때 치열하게 영화 테레비하고 왕성하고 돌아다니던 때니까. 뭐 결국 이제 기록에 남은 거는 80년대 이 언론 통폐합 이후에 TBC가 없어지고 KBS가 흡수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 내가 이제 세 가지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1일 연속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1일 연속 주인공을 내가 했어요. TBC에서. 그 다음에 최장수 1일 연속고 그건 KBS의 보통 사람들. 그 다음에 최고의 시청을 그 임성원 작가의 보고 또 보고 MBC 이 기록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학은 뭐 우리가 이병헌 감독 보고 했던 우리가 호준이나 이산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뭐 요즘 또 제방 나가더라고. 1년에 그저 우리 김수현 씨의 작업들, 사나이 먹일래니, 먹일 당시 남자들이, 요즘은 또 엄마가 뻘났다 나가더라고요. 그런 작품들, 그 다음에 뭐 또 그 예능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 드라마 장르란 말이에요. 시추에이션 코미디는. 근데 예능에다 넣는다 어떻든 간에 거침없이 하게 보니까 또 나가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또 나가더라고요. 그런 작품들이 왜 그게 지금도 재방하면서 평가를 받느냐 하면 작품은 완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앞뒤가 딱 맞아요. 뭐 저런 게 있어가 없어.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지. 뭐 저런 게 있어. 뭐 저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작품 없어요. 우리 김선 작가 같은 사람은 그런 작품 쓴 사람 안 해. 요새 글 안 써요. 막장이 하도 휑하니까 그 똑같은 부류가 되기 쉽다고 안 쓴다.
청년기라는 것은 유년기를 넘어서서 청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인생의 시발점에 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모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진로를 선택하고 개척해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때하고 달라 지금은 많이 여건이 달라졌어요. 우리 때는 사실 의식주 해결이 급선무였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더 문제였기 때문에 더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혹은 비전이 그렇게 높고 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 부모님 새끼 밥을 잘 먹여주시니까 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자기의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때와는 달라서 여러분 모두 종족 개량이 됐어요. 용모, 신체, 머리 다 달라졌다고. 내가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워크숍을 하다 보면 실증을 합니다. 과거에 한 달 걸렸던 게 지금은 보름이면 다 끝나요. 그만큼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생활의 매체가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린 현재 우리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경지까지 갔어. 근데 사실은 이 아날로그 방식이 괜찮은 것도 있어요. 왜? 내가 우리 저 젊은 층도 길을 가다 보면 만날 이거 보다가 보면 길을 모르더라고. 우리 이정표 보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빨라 사실은. 그리고 누구하고 약속했다? 수초표 보면 다 알아. 근데 이거 찍고 저러고 한참 찾더라고. 그래서 문명의 이기가 어떤 면에서 불편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역시 그건 과학의 발전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획기적인 하나 업적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어떻게 적응해서 내가 바라는 인생을 설정하고 또 이루어낼 것인가 또 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왕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새로운 지식에 대한 도전과 성취란 말이에요. 그럼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운 좋게 어느 날 하늘에서 뭐 호박 떨어질 듯 더러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바닥서부터 치고 타지고 올라가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 영역을 확보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뭘 도전하든지 간에 이제는 대상이 국내가 아니라 세계다. 도전의 대상이 넓어졌어요. 우리 때는 그저 기껏해야 국내. 이제는 그만한 소위 도전의 장이 넓어졌다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본인이 바라는 미래를 개척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전부 세계인이 돼요. 아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세계 인류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엔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분야예요. 비단 스포츠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각 분야의 노벨 수상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세계적인 리더가 나와야 된다. 근데 다행히 우리 민족의 바탕이 좋습니다. 그동안 하도 강대국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얻어맞다 보니까 오늘날 치사해진 적도 있지만은 기본 바닥은 우리가 좋아요. 다른 민족 같으면 지금 민족의 고유성이 다 말살됐을 거예요. 우리는 맹맹히 지켰거든. 집안에 앉아서 얻어맞으면서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다 도망갔다 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얻어맞고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밀고 나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정의롭게 그 다음에 또 상호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누가 더 잘하느냐 하는 경쟁의 단계로 들어가자는 얘기.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믿어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 살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그 이겨낸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걸 빨리 극복할 수 있고 오래 걸릴 수 있고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파이팅!